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 이 셋의 차이점에 대해서 예전에 간단하게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좀 더 상세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 국내외 자료들을 살펴보시면 전문가들마다 설명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용어의 선택에 사용자의 관점이 반영되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어떤 전문가에게선 소시오패스로 진단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전문가에게선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성 인격장애로서 자기애성 인격장애와 함께 비구는 성격장애에 포함되는데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극단적 나르시시즘의 변형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 등 현재 다양한 시각들이 존재하며 아직 논쟁의 소지가 많은 용어들이죠. 이 셋의 공통점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 지배욕구가 강하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 평등한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람을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이죠. 사람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하나의 도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거짓말을 잘합니다.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이들에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늘 보고 싶은 것만을 보고 듣고 싶은 것만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에게 진실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피해를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감정이나 만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 외에도 지나친 우월감과 오만함, 공감 능력 부족, 이기주의, 비판 수용 능력의 부재 등을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먼저 반사회성 인격장애인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이 둘의 차이에 대해 말씀드린 후에 나르시시스트, 즉 자기애성 인격장애와의 구분되는 점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는 태어날 때부터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선천적이고 생물학적인 측면을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죠. 소시오패스는 이와 다르게 성장 과정에서 환경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 성격 장애가 일어난 경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둘이 합쳐져서 선천적 요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후천적으로도 영향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소시오패스는 사이코패스에 비해 말을 잘하거나 사회성이 뛰어나거나 일목요연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에 비해 좀 더 오싹한 면이 있는데 공감 능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사람들과 오직 착취적인 관계만 맺기 때문이라고 해요. 상대로부터 성관계 혹은 돈, 권력, 연줄 등 무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만 인간관계를 맺는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 역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계산적인데 사이코패스에 비해 좀 더 차갑고 거절을 잘한다고 해요. 사이코패스에 비해 소시오패스는 좀 더 너저분하고 조잡하게 일을 저지르는 편이며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반응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본인이 저지르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별로 개의치 않는 반면에 소시오패스는 분명히 자신의 행동이 사회규범을 위반하는 잘못된 행동임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잘못된 행동임을 알면서도 자신의 이기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범죄를 저질렀다면 소시오패스는 엉성하기 때문에 법망에 걸린 뒤에 상대방과 법정에서 싸우는 편이고 사이코패스는 계획을 철저히 세우기 때문에 법에 걸리지 않고 똑같은 짓을 3일 뒤에 또 저지르는 그런 식입니다. 사이코패스는 소시오패스에 비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일을 저지르며 자신의 범죄에 대해 자랑스러워하고 또 그 범죄로 인해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것 역시 즐긴다고 해요. 나르시시스트는 과도한 자기애가 타인의 심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피해를 주는 사람을 뜻하죠.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대부분이 나르시시즘을 갖고 있지만 모든 나르시시스트가 반사회적 인격장애자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그 자아상이 사이코패스만큼 견고하지 않다고 해요. 사소한 비난이나 실패를 마주했을 때 쉽게 의기소침해지고 무력감에 시달리는데 사이코패스는 자신의 자아상에 대해 전혀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거나 무력감을 느끼는 일이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강한 분노감을 표시하고 타인과 세상을 비난한다고 하죠. 나르시시스트들은 망상에 가까운 자신감을 갖고 있기는 하나 그저 부풀려진 겉껍질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들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자아가 속이 텅 빈 왜곡된 허구임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해요. 자신의 부적절한 사고와 행동으로 인해 심적인 고통을 겪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고뇌하거나 비참함을 느끼기도 하는 등 나르시시스트는 어느 정도의 감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외로움과 버림받은 느낌 등 심리적 고통을 느낄 수 있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기도 한다고 하는데 물론 상대의 마음을 돌이킬 능력은 전혀 없죠. 이에 비해 사이코패스는 자기 자신에 대해 불편함이나 불쾌감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며 이들 대부분은 자기 자신과 그 삶에 아주 만족한다고 해요. 소시오패스도 역시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지만 적어도 다른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느끼게 되는지를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있다고 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경우 심리적 에너지를 자신에게로 향하게 만드는 주요한 원인이 결핍된 사랑을 보상하고픈 동기라고 할 수 있지만 사이코패스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생물학적 욕구 실현에 강하게 집착한다고 합니다.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데 성과의 맛을 한번 보고 나면 뇌의 만족감이 각인되고 그래서 재차 범행을 하며 그것이 마치 마약과도 같다고 해요. 오늘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나르시시스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반드시 최대한 멀리 떨어져서 거리를 두시기 바라고요. 나르시시스트에 대해서는 채널 내에 좀 더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황이 심각하다면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최선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그럼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